자, 큼직한 화분들, 자, 할인가에 준비를 해봤고요. 요 친구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21 곱하기 17cm 나오는 몸집이 꽤 있는 친구고요. 22 곱하기 17cm입니다. 이 친구는 엄청난 스크래치 화분이에요. 어디가 엄청나냐? 자, 이실 직고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보시면 물감이 이렇게 후도도 떨어졌죠. 네. 그래서, 물감 불량인 아이인데, 측면에만 요렇게 문제가 생겨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런 거, 킵장 갖다가 놓으시면은, 사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꽤 옛날에 만들어 놓은 화분이에요. 중고기도 하고, 옛날에 저희가 좀 마감 처리가 지금보다 깔끔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 놓았던, 네, 그런 아이여서. 요 친구, 이렇게 몸집이 거대하지만, 이 친구는 7만원까지 할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요 친구는 7만원.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를 7만원에. 네. 저 같으면은 이제 요런 합리적인 소비를 할것 같아요. 딱, 이렇게. 정면에서 봐서는 저 다른 아이들이랑 딱히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어차피 옆에 다른 화분도 이렇게 또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 아이 하나 딱 있습니다. 7만 원짜리 아이는 오늘 딱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요 친구 21 곱하기 17cm 큰 화분이었습니다. 짠. 자, 그리고 이 커다란 해바라기. 이 친구는 몸집이 23cm나 되는 더 거구의 친구입니다. 23cm. 23의 높이가 20cm 나오는 이렇게 큼직한 해바라기 분이고요. 짠, 너무 멋있죠? 이 친구도 아픈 손가락이에요. 보시면은 이 친구는 다리가 나가가지고 저희가 본드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두 군데가 다 나갔거든요. 본드로 이렇게 붙여놨고, 사실 저희는 이런 거 사용을 진짜 많이 해요. 다리 떨어진 애들 본드 붙여가지고 요게 에폭시 본드로 붙여놓은 건데, 떨어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저희가 몇년 동안 공방하면서 이렇게 붙여놨을 때 떨어진 경우가 딱한 번이 있었나? 예, 진짜 보기 드문 경우고요.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이거 본드 다시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뭐 거의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킵장 가가지고 막다 심어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가 주고 구매를 하시기에는 아이들이 가격대가 또 너무 거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스크래치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최대한 이렇게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친구 23cm 나오는 친구 1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릴게요. 요 친구 엄청난 몸집에 요 친구를 할인가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와 진짜 크거든요. 크고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튼튼하죠. 요런 친구 망가지지 않습니다. 쉽게. 네. 이 친구 이렇게 배송해서 보내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진짜 최대한 신경 써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자, 그 다음에 가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10만 원. 이 친구도 약간 스크래치예요. 저희 물감 스크래치, 유약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21cm 나오는 친구예요. 21에 20cm 나오는 역시나 대형분이고요. 요 친구도 10만원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사각분이고요. 10만원. 엄청난 크기의 화분을 지금 10만원까지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짠. 자, 제가 저희 정가 11만원 하는 제품 옆에 가져와서 사이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몸값이 11만원이랍니다. 네. 크기가 엄청나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0만원이에요. 네. 사이즈 차이 엄청나게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바뀐 거 아니고요. 왼쪽이 10만 원 맞습니다. 네. 왼쪽이 10만 원짜리 스크래치분. 오른쪽은 정가 11만 원 하는 친구고요. 사이즈가 요렇게나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지금 할인해서 특가로 10만 원까지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친구는 21 곱하기 19cm 나오는 중고 화분이에요. 저희 몽클님이 직접 몸소 사용하시던 중고 화분이고요. 사용감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빈티지하고 앤틱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자, 사용을 하시다가 가마에 한번 새로 싹 구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아이가 깔끔하고 아주 보기 나쁘지 않죠? 크기도 이렇게 큰데, 네, 뭐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어차피 여기다가 식재 다시 하시면 전혀 티도 나지 않습니다. 네. 요 친구도 10만 원까지 할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21cm나 나오는 거구의 친구. 요 친구도 1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리고요. 미세한 이제 스크래치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리가 살짝살짝씩 이렇게 금이 갔는데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1cm 나오는 요 친구 10만 원. 네, 요 친구도 21 곱하기 19cm 사이즈는 동일하네요. 21 곱하기 19cm 사용감이 약간 있는 빈티지스러운 느낌의 화분이고요. 국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렌지빛이네요, 전반적으로. 자, 요 친구도 10만 원입니다. 동일하게 21cm 큰 화분이지만 10만 원이고요. 요 친구는 위에서 봤을 때 아주 살짝 모양 틀어짐이 있는데, 요런 거 직접 가져가셔서 이제 식재하시고 사용하시면 그런 거 티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식재해서 이렇게 옆에 놨을 때 전혀 거슬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스크래치분, 중고화분. 큼직한 이 아이 10만 원까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10만 원.